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밸런스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국내 최초 이력서 메이크오버 팟캐스트. 또 떨어지셨나요? 볼품없는 이력서, 매력없는 자소서, 당신의 지루한 이력서를 한눈에 인사 담당자를 사로잡을 매력적인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 서류에서 자꾸만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네, 안녕하세요. 볼수록 매력적인 이발소의 매니저 볼매 이태현입니다. 뭐야, 매자 돌림으로 뭐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영업실장의 치명적인 매력에 한번 빠져보셨어요? 설마. 아, 치매 이경입니다. 왜? 나만 왜 이래? 네, 전부 매자로 끝나니까 저도 다른 곳에서는 전매라고 부르죠. 전문가의 매력. 그런데 취업방송이니만큼 저는 야매로 하겠습니다. 야매는 야매? 무슨 뜻이냐? 야망을 돕는 매력. 아~ 멋있지 않습니까? 네, 센스이죠. 네, 국내 5대 인사관리 전문가 박기찬입니다. 아우, 아, 네. 아, 이러니까 치매보단 낫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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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이 야매라는 게 결국에는 또 등에 칼을 꼽는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더 증명해 주시는 그런 별명이 아닌가 싶어요. 네, 남의 등에 칼을 꽂아라. 네. 저는 학생들 공부 안 한다고 맨날 잔소리하고 홍군형 내고 하니까 맴매로 하겠습니다. 맴매. 맴매. 어, 오늘 다 괜찮은데요? 그러게요. 맴매 전문가 김정훈입니다. 볼매, 치매, 야매, 맴매. 까르르 까르르. 뽀매와 함께 오늘도 아, 네. 신나게 즐겨주시고요. 네, 그나마 제가 제일 나은 것 같네요. 볼매. 네, 가장 정상적인 아나운서라서 좀 봐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줄임말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 말인데 네. 요새 갓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혹시 가수요? 들어보셨어요? 갓수. 갓수가 뭐예요? 이게 신이 내린 백수라고 해서 아~ GOD 갓. 그러니까 갓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생활비 걱정 없이 취업 준비에만 올인할 수 있는 취준생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가수. 아하. 생계 유지 위해서 아르바이트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현실이 만들어낸 신조어니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러게요. 이것도 좀 우픈 얘기 같은데 뭐 경제적 어려움하고 구직 활동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 참 취준생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네요. 아, 정말 우리가,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매주 취준생들의 그 고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취준생하고 관련된 또 하나의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기사가 하나 났던데 네. 통계청에서 성인들도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성인들이 학교만 나오면 왜 학원을 다닐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취업 학원비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게 있네요. 아, 네. 진짜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네. 작년에 보니까 작년 대비 지난달에 103.04포인트로 작년 대비 4.2%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그만큼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학원비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정훈쌤 이제 좀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시는 이 청신호가 아닐까요? 이게 외국어 학원비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네. 선생님 네. 너무 벌어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죠. 저는 EBS에서 일하잖아요. 네. 저희 EBS 같은 경우에 무료 특강도 굉장히 많고 또 희경 씨도 또 영어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그럼 무료죠. 뭐 그런 거 다 무료고요. 저희 EBS랑에서도 시중보다는 한 40% 이상 저렴하게 그렇다고 퀄리티는 전혀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요. 최고의 그런 강좌들을 선생님들 모여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 EBS랑 믿고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온라인 강의 네. 성실하게 이수하면 또 환급도 된다면서요? 그렇죠. 100% 환급 과정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난 그런 거 한 번도 환급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게요. 나 한 7번은 열심히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네. 그냥 누군가를 위해 양보하자. 제가 그렇게 봉사상을 많이 받아요. 그러게요. 네. 제가 오늘 살짝 보니까 오늘 옷이 이발소 손님도 갓수랑은 좀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딜레마 사이에서 네. 고민하시는 분인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도 취업 준비도 병행하는 그런 기특한 오늘의 청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이발소 손님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이발소 손님은요. 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가명을 사용하고요. 이력 중에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로 쓴 이력서 소환! 넌 누구냐? 네, 오늘의 이발소 손님. 재무회계 분야에 지원하는 24세.
세미님의 이력서입니다. 세미는 가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 세미님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어머, 방금 살짝 오세요. 삑살이 났죠? 어, 네네. 민망해서 다시 뜨고 싶은데 또 그런 것도 허용 안 해주시잖아요. 아니, 우리 그런 거 없지. 그러니까. 어, 아나운서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요. 일단 24살이시고 세미라고 네. 하신 거 보니까 뭐 이름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여성분이 아닐까 싶어요. 성이 혹시 그래요. 수시 아닐까요? 수세미? 네. 오늘 방송하기 전에 한번 쭉 훑어보셨죠? 네네. 그렇죠. 네. 그냥 합격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예, 어,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취업 준비도 이제 같이 한다니까 일단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어. 그 다음에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 이 친구 전공은 안 했지만 저도 어카운팅하고 파이낸스를 그 캐나다에서 전공했거든요. 어, 어카운팅. 그래서 이제 걔네는 똥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전에 한 거긴 하지만 여튼 뭐 그런 심정적 동조 이런 것이 좀 있었나 봐요. 24살이라는 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아셔요? 우리가 이력서 저 미리 저 읽어봤냐고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준비를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정원쌤이 이게 약간 좀 아빠의 마음으로 네. 오늘 좀 너그럽게 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잠깐 다들 정신 차리시고 4페이지로 네. 지금 4페이지 어제 다들 술을 한잔 하셨어요. 4페이지 들고 있는데 네. 지금 딴소리 들고 있는 딴소리를 해. 사연을 직접 보내주셨는데요. 음성 변조를 좀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무회계직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공자는 아니에요. 뒤늦게 제 적성에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업 준비를 하게 됐어요. 졸업한 지는 벌써 2년이 다 되어가요. 최근에는 2, 30군데 서류를 넣었는데 겨우 두 군데만 면접 기회를 얻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취업 성공 패키지로 관련 교육도 있어하고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자격증도 땄어요. 직업 상담사분께 제 자기소개서가 뭐가 문제인 건지 상담도 받아봤는데요. 별 도움 안 돼요. 도대체 저는 왜 서류 통과하기도 이렇게 힘든 걸까요? 재무 회계 분야에서는 비전공자 이렇게 아예 뽑아주지도 않는 것 아우 이렇게 보냈어요. 네. 아예 제가 들어보니까 희경 씨는 일단 20대 중반이면 다 아, 채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젊음을 이게 약간 좀 젊음을 상징하는 그런 말투인 건가요? 아니요, 이게 젊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좀 약간 20대라는 걸 자꾸 까먹었네요. 어, 20대라면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제가 한 40대 버전으로 읽어버렸네. 역시 오늘도 네. 성대는 바꿀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성대의 나이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네요. 네, 네 일단 이분 보니까 비전공자시면 사실 네. 정보 얻기가 많이 힘드셨. 것 같아요. 네.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물을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네. 전공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고 싶다 하는 게 지원하는 부서가 있어서 네. 사실 답답한 말은 구석이 되는데 네. 이럴수록 전략이 필요하고요. 일단 이분이 저희 이발소의 문을 녹화한 거에 지금 아주 긍정적인 한 부분을 제가 발견했는데 아. 네. 직업 상담사분께 자기소개서가 뭔가 문제인지 상담도 받아봤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노크를 했다는 거죠. 아~ 우리가 더 낫다. 그러네요. 그죠? 예. 저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예. 역시 국내 5대 인사 전문가가 있는 예. 이발소가 좀 한 단계 위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로 네. 야매잖아요. 야매죠. 예. 정통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예. 어, 우리 세미님께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준비를 하시면서 동시에 재경관리사 시험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전산회계 네. 1급하고 네. 전산세무 2급 어, 자격증도 있으신데 더 준비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하는 시험인가요? 재경관리사요? 네.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어, 준비성 있으시네. 네. 삼땡회계법인이 주관하는 국가공인회계관리시험인데요. 연 6회 시험이 있고 응시료는 2017년 기준으로 7만 원. 응시료 아, 비싸다.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를 미리 조사를 해보니까 네. 비전공자라든지 초심자 입장에서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네. 어려운 시험이고 아. 또 공인회계사나 세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너무 쉬운 시험이다라는 아. 어떤 극과 극의 평가가 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어. 사실 뭐 저희도 재무회계 쪽에서는 비전공자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세미님도 더 궁금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삼땡회계법인에서 아. 10년 이상 근무하신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어머, 어서 오세요.
최선을 다하는 네. 이발소. 저 선생님 말씀하셔도 돼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아, 말씀하신 삼땡 회계법인에서 한국 회계사로 10년 근무했고요. 오, 네. 회계 감사랑 재무자문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아, 네. 그럼 이런 쪽이면은 제 돈 세탁을 잘 하시는 건가? 이게 좀 어떻게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저희 뭐 회계사라고 하면은 사실은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당황하시는 거 보니까 이쪽 게 야매신가 봐요. 아, 일단 모든 노하우를 저희에게 좀 전수를 해주시면 네. 세무 회계 쪽을 준비하시는 많은 취준생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힘든 걸음 해주셨습니다. 지금 표정 보니까 네.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 게 일단 선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방송 시작 전부터 허를 확 찔러버린 네. 것 같아요. 네, 계속 앉아 계셨거든요. 네. 지금 입 다물고 계속 계시다가 지금 허를 찔리셨어요. 자, 그러면은 팟캐스트니까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예. 아,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돈 세탁하는 방법도 조금씩 알려주시면 예. 예, 저희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오히려 취업보다 그쪽에 더 청취율이 높지 그렇죠. 않을까요? 우리가 취업을 왜 하는데. 그러게. 공인회계사 김형준님과 함께 세미님의 이력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잠깐만 네. 이력서 들어가기 전에 저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서 하나만 그 회계사님께 여쭤보는데 아까 그 재경관리사를 비전공자가 지금 취득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대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회계법인에서 비전공자를 뽑을 때 재경관리사가 유무, 재경관리사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가요? 아, 그러네. 아. 아니요. 회계법인에서는 이제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티어 이제 그룹을 나누면 네. 이제 회계법인 쪽은 사실은 이제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그렇죠? 취업을 유리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기업의 재경팀, 그다음 중소기업 네. 재경팀으로 나눴을 네. 때 대기업 재경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회계학과, 세무학과, 경영학과 전공자들이 유리하고요. 네. 그다음 이제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재경관리사라든가 네. 그런 거라도 있어야 예, 자격증을 통해서 아. 좀 취업에 입증을 하는 기회를 거죠. 예,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가점 요소를 위해서는 좀 취득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거군요. 네, 특히 그렇군요. 이제 비전공자의 경우에. 그런 자신의 전문성 또는 자기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뭐 소위 말하는 열정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가 있죠. 소위 말하면 셰프가 되고 싶으면 뭐 조리학과를 네네.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네. 전혀 다른 일을 하시다가 조리사, 네. 네, 조리사 자격증을 따니까 셰프가 되기 위해서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훌륭한 비유예요. 네. 역시 전 먹는 걸로 설명하면 네, 쭉쭉 오더라고요. 셰프 이렇게 확 오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오늘 삼땡 회계 법인에서 나와주신 김형준 회계사님이랑 함께 이 세미님의 이력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주요 이력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력은 경기도 소재대학교 지역사회과학부 졸업했고요. 영어 영문학부 부전공이었습니다. 학점은요 4.5점 만점에 3.45점, 그러니까 중간빵 정도 네. 네, 하셨어요.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MOS Word 2019 이거 어떻게 읽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일 거예요 아마. 네, 모스 아~ 자격증이라고 하죠. 모스 자격증이라고. 아 모스빵만 먹어봤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먹어봤지 내가 뭐 이런 거를 모든 길은 음식으로 통한다. 그러니까요. 정보 기술 자격 엑셀 A 등급입니다. 네. 대외 활동으로는요 아르바이트 편의점 7개월 현재도 하고 있고요. 아하. 회계 관리, 전표 관리, 재무제표 작성 및 결산 관련 교육을 이수했어요. 네. 문화 콘텐츠 전문 웹진 운영 및 기자 활동을 또 9개월간 하셨고 콘텐츠 사업 스터디 동아리를 3개월간 했습니다. 네. 아울렛 주얼리 판매 및 매장 관리 1년 했고요. 네. 레스토랑 홀 서빙을 6개월 너무 길게 잡았네요. 6개월 했네요. 네. 일단 특이사항은요 졸업 후 1년 반 정도 회사 경력이 있긴 있는데 네. 분야가 서로 너무 다르네요. 이력서에서도 미기재를 할 만큼 좀 분야가 다르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랬군요. 자 이렇게 저희가 세미님의 이력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빠르게 합격각인지 불합격각인지 한번 개인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비전공자지만 재무 회계 분야에 지원하는 세미님의 이력서 첫인상 합격각 불합격각 빠밤 불합격 네. 불합격? 저는 합격이요. 아까 했잖아요. 합격이요? 순서를 바꿔서 제가. 저도 좀 불합격. 불합격? 저는 합격하겠습니다. 자 2대 그러면 2대2로 결정이 났는데요. 자 김영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대기업의 경우라면 불합격각이고요. 네. 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합격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확실히 디테일하네요. 네. 이게 회사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회계법인에서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저의 이제 지인 중에 네. 그 기업에서 재경팀에 근무하는 지인한테 또 조언을 구했는데요. 네, 네. 재경팀의 경우에 이제 사실 회계 재무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 이유도 바로 분야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전문성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이제 회계학과, 세무학과 네. 또는 경영학과를 전공한 출신자 지원자들을 선호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전공자 지원자의 수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죠. 서류를 네. 받아보면 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그 서류 전형 통과 자체가 네. 큰 난관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중소기업을 네. 예, 포커스를 두는 것을 오히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중소기업에서 조금 이제 경력을 쌓은 다음에 대기업에 다시 도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데요. 근데 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계의 경우에는 네. 이제 회사가 이제 ERP라고 하는 전사적 자원관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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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원에서 시스템을 두는데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덧땡이라는 시스템 그런 이제 좀 조금 더 저희 이제 회사들한테 중소기업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된 시스템을 쓰고요. 예.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독일계나 미국계의 네네. 큰 시스템을 쓰거든요. S 시스템, 뭐 O 시스템.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시스템에서 약간의 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회계사님, 제가 궁금한 네.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요즘에 보면 경영학이나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른 학과로 들어가서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아무래도 지원자가 넘쳐나는데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히 네. 이제 공과대학 같이 소위 말하는 네. 이제 고등학교 계열로 따졌을 때 이제 이과 계열 친구들이 네.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경영학과. 그런 친구들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해? 또 와가지고 네. 남의 학과에 왔는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수학을 네. 잘하니까 네. 나는 문과인데. 근데 이제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산 회계, 전산 세무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별 소득이 그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격증이 네.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또 그 이 자격증을 하면서 그 관련된 시스템도 같이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인사 지원자 그리고 현직 네. 담당자 분들은 네. 선호할 수 있죠. 회계사님 같은 경우에는 CPA 시험을 보셔서 지금 회계사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일반 기업체에서도 CPA 출신의 그 회계사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기업체의 재무팀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이 CPA 출신들과 일반 그 대학에서 경영학이나 회계학을 전공한 학생들이랑 하는 업무가 많이 차이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업무에서의 차이는 없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이제 그 처우면에서만 다른 거예요. 처우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격 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있죠. 아~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고요. 연봉을 위해서 CPA를 준비를 하는 게 그 좋겠군요. 그때 한 가지 그 자격 수당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거 좀 네. 아마 3땡 범위에서 있는 모양인데요. 과거에는 자격증에 따라서 이렇게 보수가 좀 달라졌는데 최근에 연봉제가 되면서 묶어서 되기 때문에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니까 또 혹시 그렇군요. 오해하실까 봐 제가 네. 네, 말씀드립니다. 또 그런 흐름이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마음의 소리를 지준쌤 그렇죠. 마음의 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준쌤 마음의 소리. 아, 자 이경 지원자 마지막 네. 질문이니까요. 네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요? 네. 아, 2017년 어떤 한 해였는지 사자성어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 사자성어요? 아, 솔직히 2017년은 아, 무슨 얘기를 하지? 입신양명? 아니다. 형설지공? 아, 이게 더 있어 보이려나. 제게 2017년은요. 서류 광탈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어느 취준생이 면접 시험장에서
면접 광탈하는 소리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라며! 서류 광탈! 서류 광탈! 사자성어 아니냐? 자꾸자꾸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밸런스는 사람 소화 프로젝트 너도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 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 취준생 마음의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한 취업 포털에서 취준생들 대상으로 해서 올해 사자성어가 뭐냐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네. 거기에서 가장 많이 응답이 나온 게 고목사회라고 합니다. 고목사회? 저도 최근에 이게 뉴스에서 봤는데 이게 뜻이 마른 나무와 불기 없는 재. 그래서 거의 마음이 헛헛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 취업 준비생들 마음이 이런 거겠죠? 말라버린 나무 같고 꼭 불이 네. 꺼진 잿더미 같다는 뭐 그런 얘기겠네요. 불이 꺼진 잿더미라고 하셨습니까? 네. 저희 이발소와 함께 하시면 마른 나무에도 불씨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습기가 젖어 있어도 불이 붙습니다. 아우 훌륭하죠. 네, 축축한데도 불이 붙어요. 물론이죠. 그러면 오늘의 특별 게스트 공인회계사 김형준님과 함께 취준생 세미님의 자소서를 분석해보면 불씨를 되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네. 발로 쓴 자소서 소환! 난 말이야.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철학자인 이마누엘 칸트가 남긴 이 명언은 제 삶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자신을 알기 위해 다양한 경험들을 끊임없이 겪어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회계와 거리가 먼 학과에 입학하고 졸업하면서 저는 다른 분야로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능력에 한계가 있었기에 그 분야는 저의 취미생활로 그냥 접어두었어요. 다시 저와 맞는 직종을 찾아보니 재무회계의 직종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실무 문제에 대한 답을 고민하면서 계산기를 두들기고 그 내용들을 키보드로 차곡차곡 적어나가는 그 과정이 제게는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재가 있어요. 비타 네. 500 같은 언니! 대학 시절 저는 팀별 과제가 있을 때마다 조장을 맡거나 발표를 도맡아 하는 에너지 드링크 같은 든든한 존재였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라는 또 소재를 해주셨고요. 성경의 마태복음 7장 7절의 구절처럼 저는 항상 무언가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 중략하고요. 학창시절에는 꿈을 찾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고 찾아다녔고 현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 내에서도 무언가 항상 구하고 찾아다니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소서를 보내주셨어요. 네. 이게 실제 자소서란 말이죠. 네. 이렇게 세미님 자소서 저희가 받아보고 지금 소개해드린 거는 사실 중간에 조금씩 발췌를 해가지고 읽어드린 거기 때문에 네. 원문은 저희가 따로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직업병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제 눈에는 이 오타가 너무 네, 많이 보여요. 맞습니다. 사실 네. 저도 오타를 고쳐가면서 읽긴 했는데 네. 제 눈에도 오타가 많이 띄더라고요. 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박기찬 전문가님. 저 일단 몇 가지가 좀 눈에 띄고요. 첫 번째 일단 저의 무식함을 먼저 토로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게 찾아봐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런 명언을 붙일 때 조금 신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맞아요. 네. 이거 너 자신을 알라는 정말 소크리 할아버지가 하신 말인 것 같아요. 네, 소크리 할아버지. 네. 저는 이게 왜 탈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네. 그 요인을 맨 마지막 구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아멘. 지금 이게 종교각이 나왔어요. 종교색이 좀 보이죠. 네, 네. 신학대학의 원서 같은 그런 느낌이 전 들어서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종교색채를 이렇게 입힌다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부작용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회계, 세무, 재무 분야는 이제 전문성이 네.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광고 카피 문구라든가 네. 또는 네. 뭐 특정 종교의 어떤 네. 문구를 얻는 것은 네. 전문성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군요. 숫자를 넣으셨거든요, 이분이 비타 500
비타 500 같은 언니. 이게 이런 거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같은 숫자라도. 네, 500은 좀 작습니다. 이게 네. 이게 절세로 저, 500 정도만 해도 이건 큰일 나. 이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저도 추가로 한 세 가지 정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첫 번째, 비전공자이면서 회계 쪽을 하겠다고 하는 게 자기 속에서의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분은 지금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채무회계 직종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 지금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배경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확한 배경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이게 하나가 좀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비타 500이든 비타 1000이든 비타 2000이든 좋은데 네. 이게 1억 과연 정도는 불렀어야 돼. 에너지 드링크가 과연 우리 회사에 와서 뭐 소환 뭐 어떻다는 얘기인지가 좀 빠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회사 생활할 때 보면 이 회계 재무 쪽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일해서 항상 이렇게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 피곤한 직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 맞아, 정말. 내가 좀 에너제틱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어필한 게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지금 앞에 보면 팀별 과제가 있을 때나 조장을 네. 맡거나 발표를 도맡아 했다는 거하고 네. 비타 500하고의 연관성을 쉽게 그때마다 늘 비타 500을 사줬나 보지. 아니면 수지처럼 예쁘게 네. 생겼던가. 아무튼 남자들은 왜 그래? 정말 자기소개서를 볼 때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어야 된다는 취지로 쉽게 네. 쓰셔야 되고요. 네. 네.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저는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여기 보면 꿈을 찾아서 이 기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는 그 사람의 꿈을 찾기 위해서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사람을 뽑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 사람이 맞네. 와서 회사에 와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거지 본인의 꿈을 찾기 위해서 회사가 그 비싼 봉급 줘가면서 비싼 빌딩 얻어가면서 그렇죠. 하지 않죠. 그래서 네. 조금 가격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김영준 회계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0년 정도 이제 일을 하셨잖아요. 네. 혹시 후배를 받으시거나 신입을 뽑을 때 그 지원자의 이력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봤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만약에 이 친구가 그 삼땡 회계법인에 지원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자소서를 읽으셨다. 본인의 후배를 뽑는다고 가정을 하셨을 때 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지금 정말 잠깐 청문회가 아니거든요. 지금 굉장히 이렇게 뭘 탈세하다 걸리신 분처럼 지금 너무 손을 다 속옷하시거든요. 아까 돈 세탁이에 예. 지금. 편하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이르지 않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느낌 오는 이력서는 일단 읽어보면 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네. 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맞아, 맞아. 특히 이제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네. Y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왜 내가 그렇죠. 이 직종에 지원하는지. 그렇죠. 네. 특히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네. 결국은 서류로 사람을 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네. 추상적인 상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추상적인 상태를 구체화시켜줘야 사실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아까 500 말고 네.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이게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너무 뭉뚱그렸구나. 네. 그러니까 왜 우리도 소개팅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아, 저 이렇게 우리가 소위 언제적인지 모르겠지만 폰팅 네. 할 때 언제 세대입니까? 그런 것도 해보셨어요? 너 어떻게 생겼니? 그런데 나 비타 500 같이 생겼어. 이렇게 하면 뭐야? 뭐야? 뭔데 어떻게 생긴 거야? 뭐야? 뭐 노랗게 떴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 눈은 전지현 닮았고 그렇습니다. 코는 약간 송혜교 같고 입은 약간 이영애처럼 약간 연락처 같아. 좀 주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바로 만나보고 싶은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림이 네. 그려져야 되는구나. 만나보고 이게 너무 소름 돋는데요. 만나보고 싶게 해라. 그러면은 그런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일하고 싶은 그 느낌이 오는지 맞습니다. 매력이 있는지 그걸 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 담당자들은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 이제 핏 자기네랑 어떤 딱, 사람이 예, 어울릴지 어울릴지가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읽으면서 딱딱 맞아야 이제 인터뷰로 이어지고 다 비밀로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심장을 딱 때릴 수 있는 한마디만 있잖아요. 붙은 사람 중에 약간 이런 말 하면 약간 궁금해하는 자극적인 멘트가 된다. 그런 거 뭐 없었어요?
우리만 알고 있을게. 아니, 혹시 이렇게 아니면 면접 보실 때 마지막으로 김영준 씨 마지막으로 한 마디 좀 해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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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리만 알고 있을게. 응? 지금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리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는 왜? 구체적인 숫자랑 구체적인 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죠.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이거 저 첨언을 제가 좀 하면 구체적인 숫자를 할 때 하나 분명한 거는요. 정확한 숫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숫자를 제시했는데 우리하고 얼끈다거나 우리의 그 안 맞는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금방 들통날 숫자. 자, 네.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 더 이제 도움이 될 얘기가 뭐냐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썼구나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가 다른 회사에 내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아무나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전혀 효과가 없죠. 네. 맞아요. 사실 이 회계 재무는 그렇죠. 회계 재무 그 직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기업에 가도 다 있는 부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지원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사실. 지원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오히려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우리랑 뭐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야? 네. 어 이걸로 뭐 제약 회사를 가도 뭐 별 문제가 네,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이분의 이력서를 우리가 풀카피로 갖고 있어서 지금 네. 보는데 이분의 이력서의 헤드라인이 기사의 에너지가 되고 싶은 쌤입니다. 이렇게 되어 네. 있는데 이 처음에 헤드라인을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저 회계사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네. 이 문구를 그대로 살린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요? 귀사의 은밀한 에너지가 되고 싶은 쌤입니다. 아.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 에너지하고 은밀하고 뭔가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궁금하지 않을까? 나 지금 만나고 싶었어. 은밀한 에너지? 그래서 은밀한 에너지가 왠지 이런 이미지 있잖아요. 이 세모회계가 뭔가 합법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게 합법적인 것 같으면서 분명히 이게 합법인 합법인데 뭔가 은밀하게 도움을 내가 줘야 될 것 같고 이게 은밀한 에너지라고 하니까 나는 이 사람을 채용하고 싶을 것 같아.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그냥 만나보고 때문에. 싶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흔히 쓰는 형용사가 아닌 흔히 네. 쓰는 명사가 아닌 무엇인가 만나서 왜 그 단어를 썼을까 물어보고 싶은 특히 헤드라인에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워딩을 했을 텐데 아. 어떤 의도가 있을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이런 거예요. 이거 진짜 야매다 이거는 불러서 직접 한번 이걸 물어봐야겠다. 그렇죠. 자네 왜 이거 왜 은밀한 에너지라고 했나? 그렇죠. 이걸 물어보기 위해 자네를 뽑았네. 뽑았네가 아니라 불렀네. 아, 내가 불렀네. 지금 명탐정 코난 같았어요. 네. 아 근데 이게 진짜 단어 똑같은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앞에 어떤 이렇게 조사 하나만 바뀌는 네. 건데도 그러게요. 이게 사람에 대한 궁금증, 호감도가 완전 변하네요. 야매. 이게 야매다. 야매. 이렇게 우리 또 세미님 자소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팁을 좀 주고 받았는데요. 이 김영준 회계사님 혹시 이 세미님한테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예, 세미님 같은 경우에 이제 비전공자가 전문 분야에 지원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why랑 how에 대한 부분을 네. 잘 어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왜 회계 세무 분야에 지원하는지랑 네.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경험 뭐 이력 관리 또는 경력 관리를 해왔는지 네. 그 두 가지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인다면 네. 좋은 기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 그래요. 김영준 선생님 네. 연말이라서 지금 술 약속 굉장히 많으실 텐데 또 여기까지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얼음 안 줘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딱 하나 건졌어. 만나보고 싶은 이력서를 네. 써라. 이건 네.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세미님의 자소서 스타일링 결과도 저희 www.evslang.co.kr 무료 학습관에서 이발소 스타일링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타일링의 결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세미님의 이유 있는 도전, 용기 있는 도전 저희가 응원하겠고요. 오늘 이발소에서는 공인회계사 김영준님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이력서 아직도
안 보내주세요. 빨리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세요. 내년에 더 이상 서류 광탈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발소와 함께 하시죠. 자, 이력서 보내시는 방법은 EBS 랑 홈페이지로 오시면 되고요. ebslang.co.kr인데요. 여기서 랑은 랭귀지이기 때문에 LANG가 되겠습니다. 아, 이런 거 우리 안 해주면은 사이트 잘못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거 잘못 쓰면 야한 사이트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이력서가 방송 소재로 채택되신 분들께는요, 맞춤 이력서 스타일링 결과와 함께 EBS 어학 강의 수강권, 별다방 기프티콘, 네. 아, 그리고 문화상품권, 영화 예매권 등 다양한 선물을 우리 그냥 마음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선물 많이 있어요. 저희 돈 주말에 많이 벌어왔거든요. 이발소 정치 많이 하시고요. 팟빵 댓글, 팟캐스트 리뷰 달아주신 분들께도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청취 소감 마구마구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댓글에 제가 지인들한테 홍보를 좀 했더니 너무 대놓고 제 이름을 거기에다 써가지고 너무 대놓고 이태원 아나운서 뭐 최고예요 파이팅 막 이런 걸 써놔가지고 작가님이 이걸 네. 보더니 아예 그냥 댓글 안 해주시더라고. 네. 아니, 저도 누가 봐도 우리 신랑이 썼더라고. 아, 그래요? 네. 누가 그렇군요. 봐도 우리 신랑이. 저희 이제 댓글 다실 수 있으니까요. 그 공간에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팟빵 댓글 있잖아요. 네. 우리 가감 없이 네. 이름 호명해 드리고 박수 쳐 드리고 저희 이렇게 했으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음지에 있을 거예요. 라디오 방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이 다음화 방송 때 여러분들의 어떤 댓글을 위주로 실제로 소개도 해드리고 네. 그냥 스벅 기프티콘 이거 그냥 우리가 마음껏 싸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댓글에 이직 준비하시는 분 듣고 계신다고 하는데 나 네. 혼자만 들어야지라고 쓰신 분 있어요. 안 네. 됩니다. 이거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은 이제 스벅을 저희가 뺏어올 거거든요. 저희가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많이 많이 함께해 주세요. 네, 이발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또다시 문을 열죠. 이력서 빨리 쓰는 사람 수원 프로젝트 이발소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언제까지 이력서만 쓰게 할 거야? 우런 말을 봐. 울고 있잖아. 취업하자 취업.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